그래서 결과적으로 메타러닝을 놓고 보면은 메타러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메타러닝의 가장 기본 조건은 과거의 prior experience,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빠르게 하거나 이것이 웜 스타팅 같은 학습을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 사용합니다. 메타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저희가 목표로 하는 태스크와 유사한 다양한 태스크들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이 태스크에 대해서 여러 번의 익스피리언스를 했던 경험을 잘그 저장해두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타러닝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웜 스타트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디자인에도 사용이 될수 있고, 전이학습, 일샷 러닝,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데까지도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타러닝이라는 것이 특정 모델에 디펜던트 된 것이 아니라 모델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냥 메타러닝을 아무렇게나 일단 집어넣어 보자. 좀더 제너럴하고 좀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메타러닝을 다 집어넣어 보자. 라고 하는 시도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 또 메타러닝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toML의 관점에서 보면은, prior experience set을, 만들 때에는, OtoML을 활용했을 때, OtoML 플랫폼 안에서 과거의 경험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고, 그 결과를 저장을 하고,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저장을 하고, 저장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OtoML을 통해서 수행을 되었을 때, 메타러닝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메타러닝에 관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그, 한 시간 정도 남짓해서, 그, 메타러닝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용어 설명, 그 다음에, 그, 메타러닝, 그, 기법들 분류해서, 설명이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거, 메타러닝에, 그, 전공을 하거나, 그, 메타러닝이 뭐지? 라고, 이제, 관심을 가졌던, 그 연구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첫 번째 세미나보다 훨씬 더이 퀄리티가 더 좋아졌고 품질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27페이지 살짝 한번 봐주면 예. 요, 이제 그 그림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은 하진 않았는데 이제 전반적인 메타러닝을 이제 쭉 전체적인 구조를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요거를 보는 방법만 좀 설명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러닝 바로 밑에 레이어가 메타 옵티마이저, 그다음에 리프레젠테이션, 옵젝티브, 애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리프레젠테이션만 보면은 크게 그렇게 이렇게 세 개로 분기가 되고 그 분기된 게 쪼르르륵 있는데 그게 세 개로 분기된 게 어떤 그 스킴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고 그 한쪽이 그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요 그림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그냥 독립적인 건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타 레프레젠테이션의 세 개 줄기로 나눴어. 그러면 아, 세 개가 크게 이제 어떤 스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 옵티마이저, 블랙박스 모델, 그 다음에 임베딩, 모듈 이런 식으로 쭉 하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 전체에 대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독립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림만 봤을 때. 그다음에 그 설명 좀 먼저 부탁할게요. 먼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보시는 호스페달스
2020년도에 이제 최신으로 나온, 2020년도면 최신은 아니네요. 근데 2020년도에 나온 서베이 페이퍼에서 이제 개괄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이라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리뷰를 했던 반쇼렌 박사님께서 2018년도에 쓰신 그 페이퍼에는 없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드리진 않았었고요. 2020년도 서베이 페이퍼에서는 이네 가지를 간단하게 how, what, why, 그다음에 where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즉, 메타 옵티마이저는 how, 메타러닝을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뭐 메타러닝을 학습하자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하자. 그다음에 이볼루셔너리, 즉그 유전 알고리즘으로 메타러닝을 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어프로치에 관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메타러닝 연구, 즉 페이퍼들은 이뭐셋 중에 하나를 언급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왼쪽 옵티마이저만 보면은 그레디언트, 그다음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볼루션 이게 독립적인 스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한 줄로 걷는지나 이게 한줄 이게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그죠? 만약에 한 줄로 안 하, 원래 트리 방식으로 보면 이게 마치 그 인포메이션이 그 상속받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아,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알아야 되고, 그거 기반에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되고, 그 다음이 이볼루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이 자체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독립적인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도 이게 굉장히 이거 하나하나를 자세히 그 확인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설명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봤을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순서가 있다거나 아니면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세 개가 각각 이제 세 개의 세로줄들이 서로 뭐세 가지 분기로 나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아니다.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게 단지 그림 아니다.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가 독립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메타러닝은 여기 옵티마이저에서 뭐몇 개를 취사 선택을 하고,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몇 개를 취사 선택을 하고, 오브젝티브에서 몇 개를 취사 선택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메타러닝 하나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40페이지, 31. 아, 네. 다 이해가 됐고, 32. 아, 여기서 사실 조금, 32페이지, 여기서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싶은 게, 맨 오른쪽, 멀티 암드 밴딧, 요 부분. 아, 요 부분은 어떻게 좀, 그, 어려운 개념 같은데, 이게 어떤 그림이고, 이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부분 어떻게 좀 보충 설명이 가능할까요? 멀티 암드 밴딧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밴딧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버튼을 쭉 누르면은 이제 착착착착 돌아가서 숫자가 딱 맞으면 돈이 나오는 뭐 이런 시스템을 일단은 여기서는 멀티 암드 밴딧에서는 밴딧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멀티 암드 밴딧은 사실 문제 프라블럼에 대한 정명칭입니다. 그래서 멀티 암드 밴딧이라는 프라블럼은 이 각각의 밴딧들이 그 기대값이 서로 다를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저희가 모를 때, 어떻게 이 밴딧을 어떻게 관측하면서 최대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밴딧을 한번 돌리면 저희가 그 보상, 리워드도 얻지만 동시에 그 밴딧에서 어떤 리워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정보도 얻을 수 있죠. 이두 개를 잘 조합을 해서
어떤 특정한 한정된 그 시간이나 한정된 그 횟수나 한정된 자원 안에서 몇 번의 어떤 이 슬롯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돌렸을 때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액티브하게 정보를 탐색을 하면서 계속 그 밴딧의 기대값을 변경시켜 가면서 최적의 이득을 찾아나가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멀티하운드 밴딧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컨피그레이션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어떤 특정 컨피그레이션 세팅이 있을 때그 컨피그레이션 세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줄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고 실제 태스크도 존재할 때 실제 태스크에 대해서 시밀러리티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진짜 시밀러리티가 완벽히 똑같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것이 똑같은 컨피그레이션을 넣었을 때 기대한 값이 그대로 나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컨피그레이션을 하나의 밴딧이라고 두고 태스크를 하나의 그 밴딧이라고 두고 이 태스크에 맞는 컨피그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학습을 한번 쭉 시켜봤을 때 나오는 리워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멀티암드 밴딧처럼 그 중에서 최대값을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 탐색을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 다시 넘어가면 잠깐만요. 34페이지. 여기서 맨 오른쪽에 그 컷, 저기 중복이 돼 있어가지고 두 번째 거하고 둘레 다섯 번째 거,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있고 그 다음 20, 35. 36, 37, 좋았고, 38, 38페이지를 보면서 파이프라인도 추천을 할수 있다. 이게 이제 AutoML의 최종 목적일 수도 있고, 워크플로우 플래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거 보면서, 이거 재밌겠다. 이게 결국 이 부분도, 이게 워크플로우 플래닝을 파이프라인을 알려준다는 거, 파이프라인 플래닝을 해준다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AutoML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요거의 최신 그 조사한 논문 혹은 연구 중에 아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39페이지 보면, 알파 D3M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2018년도 저 논문의 그 스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드로리 이분께서 제안한 모델이 알파 D3M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18년이면 상당히 최근인데, 그거 이후에 어떻게 어프로치가 됐는지 그것도 되게 좀 관심 있네요.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사용해서 요거를 해보는 거 말고도 파이프라인 그 플래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옵티멀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어프로치, 테크닉 이런 것도 서베이가 되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40페이지. 요것도 특히 제일 물론 얘 트랜스퍼 러닝이 제일 핫하고 나머지 퓨전 러닝도 다 들어봤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그 리플레이스 러닝 테크닉 해가지고 옵티마이저와 옵티마이지 요 개념은 사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는 저거 하나하나를 도출하고 시간도 걸리고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나스에서 그런 부분들의 개념을 더 살펴보고 확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갑자기 다음 주에 나스가 또 이렇게 관심을 끌, 어, 이게 우리가 그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이 나스 쪽에 어프로치가 또그 생각이 나네요. 또 기대가 되네요.
그때 또 자세하게 그 부분은 또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43페이지 퓨샷 러닝 44. 아, 여기서 혹시 액티브 러닝이 뭔지 좀 살짝만 그 언급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문제 세팅 자체가 문제 정의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것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은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실제로 저희가 라벨링된 데이터는 굉장히 적은 이런 좀 특수한 상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인터넷이 등장한 이래로 뭐 텍스트 데이터, 수치 데이터, 그다음에 뭐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들은 거의 수천만 개 이상의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라벨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하나 보고 라벨링을 해야 되고 또 사람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을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라벨링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라벨링이 된 데이터는 많아봐야 뭐 몇만 개 정도, 뭐 몇천 개, 몇만 개 이런 데이터밖에 없고 좀 특이한 걸로는 뭐 이미지넷 이런 뭐 수천만 개짜리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막 수백 명이 참여를 해서 만드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결국 저희가 이미지넷 같은 특수한 프로젝트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고작 이제 수천 개 정도의 데이터셋과 그리고 그에 비하면 거의 뭐 수백만 개 정도 되는 라벨이 없는 그냥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그냥 날것 그대로의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은 그런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어프로치 중에 하나인데요. 액티브 러닝에서 제안하는 해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델이 처음에는 적은 수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적은 수의 라벨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학습을 할 때, 그 중에서 좀 애매한 데이터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시로 개와 고양이의 예시를 드렸는데,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그 태스크가 있을 때, 어떤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미 개와 고양이가 라벨링이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이 학습을 한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받았을 때 개냐 고양이냐를 분류를 하기에 너무 애매한 이미지. 분명 개와 고양이 둘중 하나인데 갠지 고양인지 모델은 잘 모르겠다 싶은 것을 사람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오토매틱하게 데이터 수천만 개를 쭉 보고 수천만 개 중에서 한뭐 10개, 100개 정도의 이미지를 선정해서 이 이미지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라벨링을 해달라 요청을 하면 사람은 거기에 라벨을 해주고요. 그걸 기반으로 다시 모델은 좀더 개선을 하고 또그 과정에서 또 애매한 데이터들을 또한 10개, 100개 제안을 하고 사람이 라벨링을 해주고 그래서 전체적인 모델의 학습 프로세스를 모델이 주도를 하고 모델이 모르겠는 것만 사람이 라벨링을 해주면 수백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링을 다 해줄 필요 없이 사람은 한뭐 10번 정도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이미지만 라벨링을 해주면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진 모델을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컨클루전이죠. 네. 메타러닝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깊숙깊숙한 스킴까지 그 어프로치 테크닉까지 그 선별해서 그 소개해 줬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세미나였던 것 같고 그 알고리즘을 추천하는 거, 퍼포먼스를 추천하는 거, 거기에다가 파이프라인까지 추천하는 그런 AutoML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 향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